연예계 숨은 절친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. 먼저 대표 절친이시죠. 송은희 씨, 김숙 씨. 김원준 씨하고 박항현 씨. 황인영 씨, 정다은 씨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정말 절친이 아닙니다.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일단 그렇죠. 뭐 절친인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. 절친인 상태로 일단 그렇습니다. 출연했는데 어떻게 나가실지 모르죠. 그렇죠. 송은희 씨하고 김숙 씨 오늘 옷까지 맞춰 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. 네. 절친이셔서. 절친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렇죠. 예. 커플 옷 정도는 입어줘야 돼요. 아니요, 저 두 분은요 굉장히 네. 같이 사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네. 제주도에 집도 같이 사셨죠? 예. 예. 그 집 정글대 때문이죠. 예, 지금 폐허 돼가지고. 네. 조그맣고 되게 이쁜 농가주택을 샀는데요. 네. 네, 지금 폐가가 되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사람이 안 살면 뱀도 들어오고 막. 예, 예. 뱀두 다리가 살더라고요. 우리처럼. 아니, 늦어서 제주도 집을 사두시니까. 네. 가지도 않으면서. 아, 요즘 또 그 제주도가 유행이지 않습니까? 네. 이효리 씨도 거기 살림을. 그렇죠, 그럼요. 예. 셀러브리티라면 다 유행하는 거잖아요. 그럼요. 대표 연예인이시니까. 예, 그럼요. 황인영 씨하고 이제 정강.